있던 카페 주소 있죠? 네. 예, 이 카페를 아시면은 오늘 저를 만난 가장 큰 소득이 될 거예요. 예, 거기 가시면 그 제가 그 돌봄 치유교실 카페를 왜 만들었느냐는 질문도 여기 마침 있었어요.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2010년도에 만들었거든요. 그 카페를. 그러니까 지금 해수로 13년째 되는 거고. 그때 그 2010년에 강릉 교육감께서 이제 교육감에 취임을 하면서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는 캠페인을 전개했어요. 그게 뭔지 아세요? 뭐뭐 금지. 촌지금 체벌 금지. 체벌 금지. 아 그렇게 아, 얼마 안 되는. 이게 거. 얼마 안 되는 거야. 우리나라가 이게 불과 2010년 그 거꾸로 말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2010년까지만 해도 체벌이 허용됐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불과 13년이야. 그러니까 저는 뭘 딱 그 조치가 나면서 야 이거 학교에 이제 불났다. 큰일 났다. 그때는 정말 진보 측 교사 교원단체 보수 측 교원단체 양쪽 다 그냥 막 들고 일어섰어요. 왜? 준비가 안 됐거든. 그래서 제가 그때 준비 안 된 채로 이걸 취지는 맞으나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하나.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다면 어쨌든 방향은 맞으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훈육에 새로운 훈육을 좀 찾아야 되겠다. 그런 취지로 제가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당장 우리 집에 컴퓨터에 무슨 이상이 생겨서 뻑 갔어. 고장이 나도 문제가 없어. 왜? 거기 다 있거든. 돌봄치유교실 카페에 다 올려놨어. 그러니까 손님들께서 검색만 하시면 돼요. 요즘 담임하시는 선생님 고민들 은근히 선생님들이 지각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. 지각. 응? 그러면 거기 지각 검색하시면 제가 해왔던 온갖 방법 또 다른 선생님들 방법 검색하실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도난사고 발생하면 선생님은 무척 애먹으셔요. 도난사고 그럴 때 또 도난 분실 이런 거 검색하시면 비행기들이 거기 있어요. 도난 때문에 어려운 겪으셨던 분 계신가요? 저희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요. 네. 자꾸 소소한 것들이 없어져가지고 고소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네. 한 아이가 저학년 때부터 약간 도난 때문에 상담을 받았던 아이가 네.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하거든요. 그럼 상담 받아야 될 아이네요. 네. 어? 근데 저를 겪은 바로는 우울할 때 해야 될까. 우울이 도졌을 때 그 우울을 푸는 하프리 수단으로. 그 저희 반에 고등학교 때 전교 2등으로 올라온 애가 화풀이도 딱 다른 방 가서 물건 훔치다 걸렸네. 서울대 지역균형이 하나 사라져버렸어. 아이고. 네, 제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지역균형을 못하는 거 아니야. 둘을 보내는데 그런 사연이었습니다. 오늘